네, 안녕하세요. 8월 16일 와플터치 영어를 함께 읽으실 본문은 민수기 27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는 근대도 아니고 중세도 아니고 고대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바닥에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아버지가 죽고 재산이 유산으로 남아있으면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한데, 자녀들이 딸밖에 없으면 딸에게 주지 않고 삼촌이나 어떤 남자 친척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딸들은 거기에 기생하며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그때 당시 사회적인 구조며 악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딸들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통념에 도전하는 그런 어떤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인물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마땅히 요구를 하자,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사람들은 당연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모세만 그것을 듣고선, 아, 이걸 어떡하지?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에게 재산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건 당연히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다. 그들에게 재산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고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이 슬로보앗의 딸들 편을 들어줬으니까 그들에게 재산을 주고 끝나면 좋은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세상의 풍파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람들은 아마도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해도 말이죠. 그리고 성경이 시간이 질러서 민수기 후반부에도 신명기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지도자가 되고 나서도 여러 차례 슬로봇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주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저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그 억울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슬로봇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적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셨던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셨다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만두지 않는 세상 풍파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상당히 좀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세 백성들이 범죄하고 모세로 그것을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너는 나중에 이제 들어갈 수 없을 거야. 그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거야. 오늘 본문 후반부에 그것을 한번더 굉장히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넌 들어갈 수 없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그 다음 리더십으로 세워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여기서 굉장히 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신명기에 가서, 신명기 3장 23절부터 27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사실 너무 가고 싶어, 그 땅에. 나의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사실 너무 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어. 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참 아름다울 텐데. 모세한테 하나님 명령하시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들으니까 내가 행복합니다. 이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면 참 좋은데, 사실 모세의 마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섭섭함이 남아있었고, 서운함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래, 나네 거야. 넌내 거야. 난 우리 서로 편이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위해 줄게.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 수두룩하게 듣는 것이 이런 이야기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 이제 내 편이라는 거 박아두고, 계속 하나님 내편 들어주셔서 행복하면 그만인데, 그것이 아니죠. 세상 풍파는 여전하고, 세상의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모세처럼 그것에 순종하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내 마음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순종해도 내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불만족스럽고 내 삶의 불만족스러운 모습들이 여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삶과 나의 감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때로는 세상에게. 때로는 나 자신에게, 내 약점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참 서운해지고 섭섭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슬로우아스의 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얘네 편 들어줘라, 얘네 편 들어줘라. 사실 우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그 정도로 내 편이라고 하시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슬로우아스의 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좀 강압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묵살시키고 내 편을 들어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저 계속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희망을 그나마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인생에 관심이 많으셨으면 슬로보아스이 남긴 그 재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시지 않았을까? 그 인생을 충분히 책임지시지 않았을까?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그 신명기 마지막, 자신의 유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었기에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순간, 그 행복한 순간, 혹은 예배의 순간, 기쁨의 순간, 순종의 순간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할 수 있지만 그 섭섭과 서운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과 즐거운 순간이신 분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섭섭하고 서운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좀 섭섭하고 서운한 삶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거기서 또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